자, 이번 시간에는 물질의 성질, 그리고 물질이 가진 특성에 대해서 좀 이제 살펴볼까 합니다. 네. 자, 먼저, 물질의 성질이란 뭐냐? 거기에 대해서 좀 볼까 합니다. 물질의 성질은 무엇인가? 라는 건데, 자, 먼저 물질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어요, 물질. 자, 우리가 흔히 이제 물질과 에너지를 구분을 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물질이라고 하는 거는 질량. 얼마나, 아직 이제 질량과 무게에 대한 개념을 정의를 안 했기 때문에, 그냥 얼마나 무겁냐. 무거움을 가진 친구들. 가볍고 무거운 정도를 나타내는 것들을 물질이라고 정의합니다. 질량을 가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 우리 주변에 있는 사물들을 우리는 물질이라고 할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보자면 우리가 입는 옷, 우리가 먹는 음식, 그리고 우리 자신, 이 모든 것들은 다 어디에 들어가냐면 이 물질에 들어갑니다. 우리 주변 정말 셀수 없이 많은 물질들이 있죠. 이 지구 또한 거대한 물질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사물, 근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성질이 있대요. 물질의 성질엔 무엇이 있느냐? 한번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시를 하나 들어보죠. 소금을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소금. 소금을 한번 예로 들어봅시다. 자, 소금이 있는데, 소금엔, 자, 특징력을 먼저 보죠. 특징을 보자면, 일단 색깔은 어때요? 색깔은 흰색. 특별히 냄새가 납니까? 뭐, 바다 냄새 난다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소금은 냄새가 없어요. 냄새는 없다. 자, 맛은 어때요? 맛은 짠맛이 납니다. 자, 그리고 만졌을 때 감촉이 어때요? 거칠다. 이런 것들을 볼수 있어요. 자, 하나만 더 예로 들어볼까요? 다음에 식초를 한번 보자, 식초. 식초 생각만 해도 뭔가 신느낌이 확 나죠? 일단 색깔은 약간 노란색. 노란색, 반투명. 그러니까 투명한데 노란색인 그런 액체죠? 냄새는 시큼. 시큼? 시큼. 약간 이제, 이렇게 시큼하고 톡 쏘는. 시큼톡? 라고 해볼까요? 시큼톡. 라고 해보자. 시큼톡 쏘는 냄새. 그 다음 맛은 어때요? 신맛이 나요? 자, 신맛이 납니다. 그리고 느낌은 어때? 약간 촉촉? 넣었을 때 약간 미끌미끌하면서 촉촉한 그런 느낌이 나게 된다. 자, 여기에서 이제 살펴본다면 흰색이다, 노란색이다 라고 하는 색깔이잖아요, 색깔. 자, 색깔은 우리가 보통 이제 시각으로 보는 거고, 색깔, 그 다음에 냄새, 후각이죠. 자, 그 다음에 짠맛, 신맛 이런 거는 뭐예요? 맛, 미각에 해당을 하는 거고, 그리고 거칠다, 촉촉하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촉각, 우리의 감각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이 거기에 하나 더해가지고, 자, 이 시각 중에서 이제 색깔은 이러한데, 그다음 결정의 모양이에요. 결정 모양. 여기서는 색깔이라고 한다면, 자, 여기에 결정의 모양. 얘가 고체일 때 어떤 모양을 나타내느냐라는 것까지 이런 부분들을 아울러서 표현하는 말이 있어요. 아울러서 표현하는 말. 즉각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겉으로 드러나는 성질이라고 해서 겉보기 성질이라고 합니다. 겉보기 성질이라고 해요. 자, 겉보기 성질이라고 하는 건 다른 성질도 있다라는 거죠. 뭐 색이 성질이라는 것도 있고 그 외에 이제 물질의 특성들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뒤에 가서 좀더 자세히 보기로 하고요. 자, 겉보기 성질은 이런 감각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다라는 걸 일단 기억을 하면 좋겠어요.
보통 이들은 뭘 가지고 판단하는 거? 감각을 가지고 즉각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럼 이 겉보기 성질이 왜 중요하냐? 물질이 많다 그랬죠. 그럼 이 성질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모든 물질이 성질이 똑같진 않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걸 구분할 때 사용을 한다. 자, 겉보기 성질 이용해서 그럼 물질을 한번 구분을 해볼까요? 자, 예시를 하나 들어보세요. 철. 철이 먼저 날죠. 철. 그리고 금이 있다고 합시다. 자, 철과 금의 특성을 한번 비교를 해보죠. 자, 일단 감각, 느낌이 어때요? 철은 단단하다. 네, 이제 금 같은 경우는 순금 기준으로 해서 굉장히 무르다. 뭐에 비해서? 철에 비해서는 좀 무른 편이다. 가끔 이거 TV나 이런 데 보면 이게 순금인지 아닌지 보려고 어떻게 하냐면 이게 금메달 같은 거 땄을 때 입에 넣어서 깨물어보는 그런 모습도 있거든요. 앙앙 이렇게 해가지고 그건 왜 그러는 거냐? 이게 깨물었을 때 딱딱하다, 단단해서 이게 흠집이 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거는 순금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제 깨물었는데 뭔가 잇자국이 남는다던가 이런 무르다는 뜻이니까 진짜 100% 순도의 금이란 얘기지. 자, 그 다음에 철 같은 경우는 색깔이 어때요? 은백색을 나타낸다. 은백색을 나타내는데 반해 금은 황색을 나타내죠. 황색. 이상해 써졌네 글씨가. 자, 단단한 은백색, 금은 무르고 황색. 그래서 고려의 마지막 충신 최영 장군님께서는 황금고기를 돌과 쳐라 라고 이런 얘기 하셨는데 금이 황색이라 황금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겉보기 성질로 구분할 수 있다. 근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 유리 렌즈와 그 다음에 플라스틱 렌즈. 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해보자. 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해보자. 이건 구분이 되느냐라고 할 때 둘 다 투명합니다. 둘 다 투명하고요. 촉감도 비슷해요. 투명하고 촉감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구분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보석 얘기 하나 해보자면 우리 다이아몬드 있죠. 다이아몬드랑 그 다음에 일반 이제 유리를 세공했다거나 크리스탈을 세공한 경우에도 둘 다 반짝이는 건 똑같아요. 투명합니다. 근데 어떤 게 진짜 다이아몬드냐? 아니면 뭐 수정이나 유리냐? 라고 판단하는 건 겉보기 성질 같은 게, 겉보기 성질만 가지고는 판단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그럼 이걸 좀 더 자세히 들여다 봐야 된다. 이제 그 내용은 이제 어디 가서? 이제 이 뒤에 가서 좀 살펴볼 건데, 자, 이 파트에서 기억할 건 뭐다? 물질의 성질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감각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겉보기 성질로 살펴볼 수 있다. 겉보기 성질 가지고는 물질을 구분을 할 수도 있고 겉보기 성질이 이제 완전히 다르다면 근데 이렇게 비슷한 경우도 있더라. 그럼 이제 이걸 판단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판단할 거냐라는 건 이제 뒤로 가서 또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